너무 축하드립니다. 졸업을 제가, 저도 몇 년에 했는지 제가 졸업장을 봐야지 알것 같은데. 한지연님,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. 18번째로 졸업하신 분인데, 2019년 5월에 졸업하셨습니다. 아유, 졸업한 지 저도 5년 됐네요. 그래요.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슬렁슬렁 공부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도 교수님이 뭐 프로이트가 뭐 어떻고 뭐 페어맨이 어떻고 그러면은 사실 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그냥 슬렁슬렁 그냥 재미로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 재미로 공부하는 게이 지금 모임이거든요.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더 오래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, 제가 작년하고,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에 약간 휴지기를 제가 가졌어요. 여러 가지 일도 있고, 또 마음에 또 어떤 저항도 일어나고 하는데,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나는 게, 그래도 제일 사심 없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과, 순수하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이 이 그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, 저희가 줌으로 참여하니까 서로 실제로 만난 분은 얼마 안 되지만, 그래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수업 시간인 것 같아서, 저는 참또 다른 그룹하고는 다른 또 따뜻한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앞으로 이행수 선생님도 계속 이 방에서 계속 뵙고 싶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